이건 등심이다, 등심.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인생 고기를 찾아 나서는 시간? 안녕하세요. 짠! 6g 보이시나요? 6g 미트 샘플러 소고기랑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퀵으로 받은 보냉 박스인데 요거 언박싱 하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서울 전 지역은 퀵 배송이 가능해서 저는 퀵으로 받았습니다. 미니 화로랑 이게 고기예요. 헉, 이거 대박. 이거 완전 예쁘죠? 완전 쪼꼬매.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퐁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거 미트 샘플러 고기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핸드폰! 막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거 사면은 되게 고급스럽게 오는 것처럼 굉장히 엄청 박스가 디테일하고 되게 엄청 고급스럽게 와요. 카카오티 요거는 차! 차를 이렇게 두 개 동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인생 고기 찾기 수업. 샘플러 고기가 요렇게 6종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6개가 등심, 채끝, 안심, 부채살, 업진살, 치맛살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같은 게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먹으면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과 제가 먹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설명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고기 되게 말은 많이 들어봐도 이렇게 딱 진짜 각 잡고 어떤 부위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원래 등심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의 원픽은 등심입니다. 근데 먹고 나서 과연 이게 변하게 될지 진짜 제가 등심을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화력 장난 아니에요. 지금 불타고 있어. 어 대박. 이거 빨리빨리 해야겠다. 이거 고기. 저는 왠지 이 부분이 지금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 부분이. 허브솔트나 이런 게 집에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워낙 되게 좋은 고기라고 해서 그거는 따로 안 하고 본연의 맛으로 한번 즐겨보려고요. 강화웅진축협. 인천에 있는 강화웅진축협의 원플러스 한우라고 합니다. 한우예요, 한우. 진짜 질 좋은 고기. 그래서 딱 봐도 막 색깔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으니까 잘라서 요거는 바로바로 먹어야 맛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익히지 않고 바로 먹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부위지? 근데 진짜 어렵다. 제가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위를 모르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게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등심인가? 이거 뭐지? 이거는 좀 육질이 쫄깃하게 느껴지면서 부드러워서 제 생각에는 채끝? 요거 요쪽이니까 어 틀렸어. 업진살. 그래서 맛있구나. 업진살은 좀 특수 부위 아닌가요? 전 이렇게 마블링이 있고 좀 부드러운 부분? 퍽퍽하지 않은 배를 좋아해서 그리고 이게 화력이 진짜 좋아요. 생각보다 미니 화로인데 엄청 좋아서 진짜 그 고독한 미식가 컨셉으로 고급스럽게 좀 럭셔리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제가 딱 처음에 이거 샘플러를 받았을 때는 이게 너무 조그만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되게 생소했거든요.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정말 우리가 화장품도 샘플이 있고 와인도 샘플이 있고 그렇듯이 고기가 샘플이라는 컨셉이 엄청 재밌고 되게 그리고 유용한 것 같아요. 소고기를 우리가 부위별로 다 먹어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부위를 좋아하고 예상치 못했던 부위를 찾을 수도 있고 인생 고기를 찾아 나서는 시간? 진짜 맛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조금 더 고소하고 더 담백한데 육질이 조금 더 부드러워. 이게 아까 그 업진살보다는 좀 익숙한 맛이거든요. 부드러우면서 아웃백 같은 데서 많이 먹었던 채끝 스테이크 그쪽이다.
부채살이네. 대박. 부채살이었어요. 지금 저 점수가 너무 높은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알아. 왜냐면 제가 소고기 제일 많이 먹었던 부위거든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건 진짜 알아. 이건 등심이다, 등심.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등심은 두께가 조금 있으니까 이 틈을 타서 제가 좋아하는 술을 하나 먹을게요. 토닉워터를 넣고 양아토닉으로. 소고기를 우리가 최고의 안주라고 하거든요. 소고기는 와인이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소주랑 먹어도 맛있고 막걸리랑 먹어도 맛있고 이런 중국 백주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양주, 데킬라 이런 거라도 진짜 잘 어울리고 소고기는 정말 주종 안 가리고 다 잘 어울려요. 이건 진짜 등심. 요거. 요 부분도 맛있을 것 같아. 이게 갈비살인가? 이거는 조금 생소한데 이거 좀 생소해요. 이것도 약간 특수부위 같아요. 엄청 쫄깃하고 아 이게 치맛살 그래서 잘 내가 몰랐구나. 점수가 너무 평균이 너무 높아요 지금. 요거는 채끝살. 이게 마지막으로 안심입니다. 근데 되게 약간 특이한 게 6g 안심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퍽퍽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작성한 건 이렇게 끝났고요. 저희 1, 2, 3위를 총점을 내보니까 부채살, 업진살, 치맛살이었어요. 등심이 3위 안에 못 들었어요. 등심이 4등이야. 헐. 지금 저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등심을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1등이 치맛살, 2등이 업진살, 3등이 부채살 이 순서인데 다 1점 차이라서 크게 점수 차이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기가 약간 있는 부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거. 저의 인생 고기 찾기 수업을 블라인드 테스트 식으로 저 진짜 이거 안 봤어요. 진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보고 열심히 찾기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미트 샘플러 오늘의 인생 고기 찾기 수업은 여기까지고 제가 제일 맛있었던 부위는 부채살, 업진살, 치맛살 이쪽 부위인데 아마 이쪽은 제가 따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 번 더 재구매를 해서 먹어볼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언박싱 했을 때 카카오티 보여드렸던 거 카카오가 신의 열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화를 돕는 카테킨 성분이 녹차의 60배 라고 합니다. 요걸로 조금 소화를 돕도록 할게요. 초콜릿 향나. 초콜릿 향이 납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입안을 담백하게 해주고 있어요. 6g의 미트 샘플러 추천 대상은 저처럼 혼자 사는 혼밥족이라던가 혼고족, 혼자 고기 구워 드시는 분들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특히 미니화로 추가해서 드세요. 너무 재밌어요. 인생 고기를 찾아 떠나는 고기 탐험가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기회로 좋은 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6g과 함께하는 미트 샘플러 고기 찾기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